앉아라. 아버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? 가온이란 아이 문제로 오셨다. 혜린이도 봐줬는데 우리 핏줄도 봐줘야 서로 이 계산이 맞지요. 아버님. 좋습니다. 대신에 그 아이 호족상 모친은 우리 민이어야 합니다. 그게 제 조건입니다. 아, 그럼요, 그럼요. 당연히 저 도윤이하고 민이 호족이 어울려야죠. 지금 정정 중이라 가훈이가 무호족이더라고요. 아버님 정말 이러시기에요? 전 반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. 네 어머니하고 얘기 끝났다. 그럼 사부인 얼른 쾌차하세요. 어머니, 저 그 애 못 키워요. 키우라는 게 아니야. 그냥 호적에만 둬. 유학을 보내든 아니면 차덕배고 키우라고 넘기든. 차덕배는 도윤이 대신 든든한 자기 편을 키우려는 거야. 핏줄이 최고라는 인간이니 이번에 고집 못 꺾어. 네가 양보해. 어머니가 회장직 넘기라는 것도 이해했어요.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기다리잖아요. 근데 이건 아니에요. 민이야. 전 그 아이가 무섭다고요. 겨우 어린애야. 그 애가 자라면서 제가 한 짓 모두 알게 되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그 애를 내 집에서 내 자식으로 키우라고요? 그 애 보면서 피 말라 죽으라는 거예요? 그런 약에 빠진 이유로 이하진이 아직도 장대표 면회 다닌다고요. 이하진이 저한테 경고했어요. 끝까지 장대표 찾아가서 회유할 거라고. 그래서 평생 그 사람이 언제 입 열까 두렵게 만들 거라고. 장대표는 자기 짓이라고 자수했어. 이하진이가 널 공격하면 넌 명예훼손으로 맞받아치면 돼. 만약에 장대표가 정말로 증언을 번복하면요. 그럼 시댁에서 제가 가온이를 유괴했다는 거 다 알게 될 거예요. 그래도 키워. 그래야 혜린이도 인정받고 너와 도윤이 부부로 살아갈 수 있어. 아직 도윤 씨한테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, 어머니? 그 사람 절대로 안 돌아와요. 돌아오게 만들면 돼. 이번만은 안 돼요. 어머니가 실수하시는 거예요. 너 지금 내 말 거역하는 거야? 네. 죽어도 싫어요. 민이야.